할렐루야. 이 코로나 팬데믹 19의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게 하신 것 믿고 믿습니다. 아멘. 예, 저는 순종하는 자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준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크게 할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됐다. 그래서 우리 이주원 목사님이 어제 하루 종일 플랜카드 하며 주보 하며 꽃 하며 꽃다발 다 하셨어요. 저는 그냥 입으로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하면은 1절 정도는 목회자 아니라 일반 성도도 다 외우고 있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 해 항상 마지막 우리가 성부영신 예배를 드릴 때만 되면 비리로 세로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이사야 60장 1절을 성구를 쓴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제가 23년에 목사 안수 받은 그 시간 가운데 교회들마다 가보면 바로 이사야 60장 1절을 써놓기는 했는데 이것만 쓰면 뭐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써놓기만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나마 할 수만 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굳이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구역 예배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냐고 그 소리는 마귀의 음성인 줄 믿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네 가지가 있는 것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잊고 계셨다는 겁니다. 성경도 한 분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이 66권에 어디를 봐도 그 말씀은 그 비전에 맞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것만 읽지 뒤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뒤에 있는 비전을 빼버리니까 결국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이야기만 종일토록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결과물이 뭐냐 열방은 내 빛으로 나오고 열왕은 빛이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오!
어두움이 땅을 덮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울 그때에도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기에 성경은 기록을 했건만 글씨는 까만 것이요 종이는 하얀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읽어 내려가다 보니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하나님의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운 마음으로 이사야 60장은 선지서의 백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시온인가 보다. 왜? 열방은 다 내 빛으로, 열방은 빛이는 내 강냉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좋은 거는 내가 다 따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온의 자격은 갖고 싶어도 못 가지는 이유가 바로 10절에 답이 있어요. 내가 과연 시온인가 찾아볼 때 어디를 봐야 되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온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 여러분 지금 엄청난 성폭행으로 미투라는 현상으로 수많은 공직자들이 주풍낙엽으로 단에서 다 떨어져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대재판에서 그대로 주풍낙엽으로 망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온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망해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고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혜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많은 마지막 결과물은 엄청난 풍부와 부와 재력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내가 시온이다 그러는 사람을 그동안 23년의 기간 동안에 제가 수없이 만나볼 때마다 제가 이사야 60장 10절을 들이댔어요. 그러면 당신이 시온이라고 하고 우리 시온 성장교에 왔으니 그러면 성경에 당신이 맞는지 증거를 한번 보자. 그러고서 한 게 10절. 이 시온에게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너의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아멘. 시온에 처음에는 하나님이 시온을 놓아야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가 하나님이 나를 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에 맞춰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쳐버렸어. 왜?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 길을 가다가도 돌멩이에 발뿌리가 딱 걸려도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조금 전에 내가 누구와 대화를 했는데 나보다 남을 약기 형이라고 했는데 왠지 시기와 질투가 나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구나. 그러면은 그 말 한마디를 한 것 때문에 우연히 같이 길을 가다가도 그 사람만 돌뿌리에 채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 회개하면 더 큰 은혜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열방의 재물이 다 들어오니 이 시온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열방의 재물 바다의 풍부가 다 들어오니까 그때서 그 시온을 보고 버리지 아니했구나, 영원히 잊지 아니했구나, 바로 너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바로 너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처음 하늘 처음 땅이었구나. 그때서 열방에 통곡하며 우리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손인지 이제야 알았다 하면서 몸을 굽혀 나오는 사건이 곧 얼마 있지 않으면 주의 재림이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는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6절에도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결코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 반드시 속히 될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1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 다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 무서운 말씀을 했어요.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시온이고 내가 한때 하나님한테 버림을 입고 하나님의 분노가 나에게 가득 채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12절과 같은 11절과 같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4절,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시온이 받는 이 복이 오늘 마하나임 3시간 기도 운동 성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14절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다시는 시온에게 해가 물러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편에도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는 길에서 패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날, 248장에도 있듯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뭐라 그래요? 어둡던 이 땅. 어둡던 이 땅. 이사야 60장 똑같습니다. 소리에는 뜻없는 소리가 없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 면장도 뭐 읍의 동의 면장 구장 청장이 아니라 면할 면장 죽음 장장 장례 장자를 말합니다. 알아야. 요한복음 8장에도 나오지만 51절 그쪽에 보면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야 면장.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나는 인애를 사랑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일반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은 행함 믿는 믿음이 있고 세 번째는 유다서에 나오는 거룩한 믿음에 자기 이름을 세우라는 것처럼 거룩한 믿음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3절에 보면 계시네 믿음이 오기까지는 너희가 율법 아래 매임받았다고 했으니까 율법은 못 지키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왜? 율법은 뭐예요? 거울과 같아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고 1계명 속도 10계명 중에 한 계명만 어기면 다 어기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거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고
겸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줌으로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했고, 그러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가늠했다. 진짜 율법은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의 법은 마음의 양심에서부터 벌써 일어나는 그것도 이미 너는 범죄했어. 이래 되니까 어떻게 보면 더 억제하는 것 같고 더 힘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율법을 이룬 걸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율법 지키는 것보다 사랑의 법을 지키기만 하면 쉬워요. 내가 없는 것에서도 두 개 있으면 하나 주고 열 개 있으면 다섯 개 주고 없으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 주면 기도만큼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는 없습니다. 내가 일하면 일한 만큼 소득은 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벌써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하나임 3시간 기도 운동을 왜 하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3시간을 기도하면 5시간을 기도하게 되고 5시간을 기도하면 7시간 기도하게 되니 7시간만 누구든지 기도하시면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주님과 맞대면을 해서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의 빛으로 쌓인 보좌까지 지성소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으니 기도를 3시간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가운데 마하나임 성도회에서 갑자기 제가 단에서 3시간 기도운동을 설교하면서 선포함으로 대표회장 되시는 도기쁜 목사님과 우리 오신 목회자 임원 목사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해져 갖고 오늘 여기 이런 좋은 행사를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함께 3시간 기도를 정해놓으면 하다못해 1시간은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기도하시고 5시간 해서 7시간까지 해갖고 들리는 것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하고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